볼게요. 자, 이제 다 잠시 먹고 같이 봅시다. 잠깐만, 친 것 같은데? 지인아, 이거 혹시 치면 나한테 얘기해야 돼? 서두도? 너희들 사람인지라 칠 수는 있는데 치면은 이제 책 다시 찍어야 되거든? 그럼 불상사를 일어나지 않아서. 얘들아, 제가 수업 이제 할 건데요. 어제 되게 안타까운 하인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이제 고1에서 이제 고2 넘어가는 학생입니다. 넘어가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재반이 있다가 딱만 간친 거거든요. 딱만 간친 거예요. 근데 얘가 재반이 있다가 딱만 갔는데 이제 내신이 다 끝났잖아요. 정규반은 제가 있다가 맞다. 또 이거 잊어버려. 얘들아, 지금 이 시간표 있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시간표 변경되지 않는 거, 이거 3월 달까지만 지속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3월까지 이 시간표인데요, 여러분들이 3월 이후, 즉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준은 1월 26일이겠네요. 1월 26일 날에 뭐가 일어나요? 고등학교 발표가 나죠. 학교 발표가 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이랑 3월까지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3월 동안에 선생님은 악착같이 영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든 씌워줄 거예요. 알았지? 내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알았니? 근데 얘들아, 너희 학교 발표 지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미래를 모르죠. 그래서 정규반은 지금 이 시간표 맞아요. 근데 3월 이후로부터는요, 3월 이후로부터 학교에 따라서 시간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시간표가 변동되는 이유, 여러분 우리 학원은요, 우리 학원 원장님은요 정말 무섭긴 하지만, 빡세긴 하지만 나는 되게 존경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학원 원장님은 절대로 같은 학교를 묶어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다른 학교들 묶어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나눠서 시간표를 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일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무슨 전쟁이냐, 지금 학교 발표 안 나는데 학교 시간표를 짤 수 있어 없어? 없죠. 알았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월 이후로는 시간표가 변동될 수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왜? 학교끼리 묶어서 우리 학원은 특징이 전문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거 염두해 주세요. 다들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이거 얘기 나중에 할게. 보일 얘기 나중에 할게. 이거 하다가 지금 눈치가 나가려. 자, 일단은 저건 나중에 시간 나면 얘기하고. 자, 볼게. 자, 우리 시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이거는 여러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못 쓴 거 페널티로 선생님 줬어. 알았지? 자,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얘를 적용해서. 자, 여기 여기부터.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구문부터 같이 표시하면서 해봅시다. 자, first of it. 자, 우체국이요, one to send. 받아들이지 않을 거래요. The package. 그래서 소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래. Unless. 자, 여러분 unless 무슨 뜻이야? 너 왜 안 듣고 있어? 다음 장 이씨. Unless 무슨 뜻이에요? 그치,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 하면, 뭐뭐 하지 않는다 하면의 뜻이네 얘들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하고 있니? 조건 아니야? 조건 아니야? 자, 선생님이랑 수업 때 배웠던 거 조건이에요. 시, 조? 그치, 현미. 그게 뭐야? 그치, 좋아요. 좋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러면은 위를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유진씨 이해됐어? 시험이 일단 그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유진이 입장에서 그 영상에서 다 설명했어. 자, 그래서 unless 이하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거 왜 지금 책에 있는 걸 다른 거예요? 일부러 다른 거 냈어요. 왜? 고등부에, 여러분 고등부는요 단순 암기로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다 변형해서 내요. 처음 보는 거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 이해됐니? 사장님 이해됐어? 좋아. 여러분 괜찮아? 시험이가 뭐라고? 부사점?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 선생님, 아까 제 시간을 하면서요, I wonder when the professor comes back from the trip. 그래서 나는 궁금해요, 교수님이 언제 돌아올지. 그 영역으로부터 언제 돌아올지 나는 궁금해요. 라고 했어요. 얘들아, 맞죠? 여기서는 왜 위를 써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딱 보니까 아내가 돌아올지가 궁금하는 거죠. 미래의 느낌을 담아놓은 거 아니야 얘들아, 맞죠? 돌아오면 미래잖아. 제가 그렇게 시조현미라며, 맞죠? 근데 여기서는 왜 위를 썼을까요? 오, 그렇다 얘들아, 맞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함정, 여기서 왜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언제의 뜻이에요?
얘들아 뭐뭐 할 때 부사절일 때는 여기는 밀리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정훈아 여기서 외는요 간접 의문문이에요.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 선생님이 이거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볼 수 있는데요. 간접 의문문은요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순으로 쓰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부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로 쓰였을까? 힌트 목적어예요. 무슨 절로 쓰인 거야? 어? 그렇지. 여러분 자 적어놓으세요. 자 얘는요 뭘로 쓰인다? 명사절이에요. 그러면 얘들 아까 전에 시조 혐의가 시간의 조건의 부사절이었죠. 얘 부사절이 아니에요? 부사절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안에 내용사 얼마든지 미래의 얘기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따라할 수 있니? 그래서 보면 무섭단 거야. 유진 살았어? 어, 유진아 너 보면 눈 똘락똘락하다. 자 훅쩍 나보구나. 지난번에 거의 막 탑을 올리는 줄 알았어. 저 by the time 여러분 볼게요. by the time 자, 바, 자 by the time 이렇게 나있을 때 그럼 자 표시해봅시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계속 시절별로 장난친 거예요 얘들아. 맞죠?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 쯤이란 얘기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란 뜻이야. 어? 할 때네. 뭐라 쓰는 거니? 시간과 조건 중에서 뭐라 타는 얘들아?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여기 할게. 밀 쓰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돼! 그래서 X쯤 가요. 그대로 알았어. 어, 뭐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도착할 때쯤 우리 가족은 시차를 맞췄을 것이다. 다들 이해됐어? 서현아 이해됐니? 이해되고 있어? 잠깐만요. 좀 교육의 시간이 있을게. 선생님이 신성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데 허풍을 하면은 어떨 것 같아? 태어나 왔어. 어? 어디서 배워본 건 예의로 말이야, 어? 자, 한 명 좀 정기침 좀 해줬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등부 우리가 어법이라 그래요. 정확한 해석이 결합돼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거 보고 아까 전에 맨 보고 밀이다, 밀을 지어버려야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간접 의문, 간접 때문에 밀 쓸 수 있어. 뭐 할 때만 쓸 수 없어요. 하나님. 자, 한번 볼게요. I think, 나는 생각했어요. I'm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나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을 생각했대요. But, 그러나 I'm not sure. 나는 확실하잖아요. If they offer me it. 그거를 나한테 제공할지 아닌지가 지금 제공할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요. 라 있어. 자, 여기서 물어볼게. if가 무슨 뜻이니 얘들아? if가 무슨 뜻이야? 진이야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저거 나 뭐뭐인지 아닌지. 얘들아 뭐뭐인지 아닌지 뜻이야 얘들아 알았어? 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얘는 부사절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에요. 부사절이 아니죠? 아니죠? 아까 전에 시조현미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나 미래를 대신한다면 얘들아 맞죠? 맞지? 근데 얘는요 지금 부사절이 아니야. 아니잖아. 알았어? 그래서 내용상 보니까 적절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확실하죠 얘네가 나한테 제공할지 미래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 이거 뭐 선생님 조건이라서 이거 맞아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있어요. 왜? 근데 있어? 어? 잠깐만요. 잠깐 얘들아 잠깐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에 물 먹어서 지금 간다. 조용히 갔다 오세요. 중간 합류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그 클리닉 하고 있잖아요. 어 미안해 선우야. 좋아서 때린 거야. 농담 안 하고 얘들아 그 클리닉 제가 돌린 거 있죠. 여러분 고1에서 고2 이제 되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애예요. 처음 불렀는데 비동사도 불렀어. 쟤 비동사가 뭐예요? 이런 애 못 썼어? 진짜야. 근데 얘가 처음 저 만났을 때 너 내 시는 뭐야? 쩐다 그랬어? 물어보니까 50점 맞았대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든 영어 올리고 싶대. 미치도록. 저 인정해요. 얘 진짜 근사 장난 아니에요. 여름방학 때 제가 악착같이 시켰거든요. 클리닉 돌리면서. 그리고 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선생님 공강 시간 언제예요? 선생님 언제 시간 되세요? 계속 물어봐. 야! 나 그만두자고! 근데도 계속 와. 아니,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뭐라고 해요? 나. 나 침대예요. 나 좀.
그래가지고 걔가 모르는 거 봤어. 제 공방식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이게 요즘 맞은 게임이네. 저 어? 맞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 나 이 인정에 진짜 의심했어요. 제가 하는 건 토시도 빠짐없이 다 했어요. 저 자신 있어요. 제가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성적 안 나오면 제가 나라도 돼요. 하나는 전부 다 돌 대리 오랭이 맞고 얘 오랭이 맞았어요. 악착같이 씹어 먹었어요. 여러분들 제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더 일찍 했잖아요. 맞지?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안 하니? 안 숨었어.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쓰니까 빨리빨리 할게. 자, 자 지금 밑에는요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더 다른 거 준 거예요. 자 볼게. Audience member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청중들인데요. Who arrived after concert begins? 해서 자 도착하는데요. 지금 콘서트가 시작하고 나서 도착한 그 멤버들은요. Will we ask? 요청받을 거래요. To wait. 기다리래봐요. To be seated죠. 여러분들. 이거 아직 수능 때는 안 배운 친구들 잘 모를 거야. 우리 반 친구들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봐서 다 준 거예요. 하나님. 선생님. 아니 지난 시간에 시제배웠는데 왜 갑자기 다른 거 집어넣나요? 얘들아 고등부가 원래 전체 범위에요. 알았어. 아 진짜 농담하고 학교에서 1, 2가 나갔을 때 1과 2부 정사 2가 동명사 있거든요. 근데 얘만 물어보지 않아요. 다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변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 자, 여러분 준동사인데 여러분 저거 나 준동사야. 준동사는요. 동사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동사적. 동사적 성질을 가져. 자, 동사적 성질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게 시험에 잘 맞는 성질이 누구를 가지냐면 태를 가져. 태. 능동수동. 알았어. 자, 요청받을 거래요. 여러분들 얘가요 지금 앉혀지는 거죠. 맞지? 앉혀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뜻이 좀 더 적합하다는 얘기야 지금. 알았니? 자 늘어도 괜찮아요. 전체 몸이야. 전체 몸이. 그래서 전체 몸이 연습할 거예요. 자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원스가 나있네. 자 자 원스 여기서 무슨 뜻이니? 일단 뭐뭐 하면 드셔야 되나 맞죠? 일단 뭐뭐 하면 네가 그 뭐지? 그 맛 좀 많은 향을 맡고 나면 뭐뭐 하면 드시냐 뭐라고 갖고 있어? 조건이네. 아까 내 조건 시종 현미 밀 들어오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밀 빼는 얘기야. 그래서 더 이해됐니? 유진아 선생님이 사자성 뭐 하나 그랬어요? 적자 유진아 적자 그렇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주절의 주어가 과거동사예요. 과거동사예요. 여러분 과거동사인데 제가 함부로 뒤에 현재형 마음대로 쓰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앞에 주절이 과거잖아. 뒤에 현재 쓰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I think he had done well enough to pass exam. 자 시험을 통과할 만큼 잘했다는 거였어.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았다 보다 얘가 더 이전 아니야? 맞지? 이해 안 되니? 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은 게 먼저예요. 얘가 시험에 통과하도록 잘한 게 먼저예요. 잘한 게 먼저 아니야? 과거보다 더 이전이네. 뭐 써야 돼요? 헤드피피 내가 뭐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because 왜냐면요 얘가 헬스가 안 되겠죠. 아팠었잖아요. 얘가 그거 시험 봤을 때 아팠으니까 과거일이잖아요. 과거일 때는 여러분 현재 완료 현재 못 써요. 아니 알았어. 됐어. 잠깐만. 좀 잘못했어. 들어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 Your order will be shipped. 너의 주문은 배송될 거래요. As soon as I can. It's arrived. 네, 여러분들. Arrive는 저거나 대표적인 뭐예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선생님 자동사 어쩌라고요? 자동사는 여러분들 뭐가 안 되냐면은 수동태가 안 된다. 선생님 자동사가 뭔데요? 자동사라는 건 여러분들 얘는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야. 수동태 부분 아직 클린이 못 뜨는 친구가 있을 텐데 수동태는요 목적어가 있어야 쓰는 녀석이에요. 알았어? BPP죠. 수동태죠. 수동태 못 쓴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능동태인 arrive로 바꾼다는 얘기야. 됐니? 저기 질문.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책 펴볼게요.
사무실에. 지난번 시작까지 했고, 자, 수업 때 한번 볼게요. 자, 수업 때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수업 때. 자, 수업 때가 여러분들, 수업 때는요, 왜 쓰는 거냐면, 저번에 봅시다. 수업 때는요, 뭐 하기 위한 거냐면,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쓰는 게 수험태입니다. 목적을 강조하기 쓰는 거야. 자, 목적을 강조하기 쓰는 거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능동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라는 게 있거든요. 능동태는 뭐냐면은 정의도 적어놔봐.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겁니다. 얘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수동태는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겁니다. 알았지?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야. 예시도 같이 적어줄게. 아, 예시 옆에 있으니까 같이 볼 거야. 수동태는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알았니?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수동태가 누구를 강조하기 쓰는 거라고요? 목적어. 목적어. 그럼 얘들아, 1, 2, 3, 4, 5형식 중에서 목적어가 있는 거는 몇 형식이에요? 그렇지.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거는요, 얘는요, 3형식, 4형식, 5형식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arrive다, 아까 전에 얘들아, 나는 도착했다 라고 썼잖아요. 1형식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1형식은 목적어 없죠? 목적어 강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를 못 쓴다는 얘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기. 잘 나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러면 수동태 일단은 기본적으로 3형식부터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소리가 좀 시도를 처리고. 자, 얘들아, 보통 능동태인데 나는 햄버거를 먹었어요 이렇게 나와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자, 근데 여기서 누구를 강조하는 거라고? 요 녀석을 강조하는 거야. 알았어?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빼. 맨 앞으로 빼서 얘가 뭘로 바뀌냐면,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동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얘는 뭘로 바뀔까요? 자, 뭘로 바뀌냐 그러니 얘들아, 쌤한테 보람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어. BPP로 바뀌어. BPP로 바뀌어. 마지막에 이 주어 마지막에 뭘로 바뀌냐? by 플러스 명사로 바뀝니다. 알았니? 자, 그래서 BPP로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쓸 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요, 수일치. 수일치 조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시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은요, 자, 수동태를 했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당하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빨리 적어봐. 이게 수동태의 기본 개념이야. 당하다고 쓰시면 되고, 여러분 by는요, 얘는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에 얘는 명사 나와있네. 무슨 격 써야 될까? 목적격으로 써야 된다. 이해됐어? 흠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수동태 개념이라고 나와있는 저게 기본 개념이에요 지금. 수동태. 자, Ernest Hemingway, Hemingway라는 사람이 능동태예요. Write this novel. 이 소설을 썼어요. 봐봐,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이걸 능동으로 한다는 얘기야. 따라할 수 있니? 자, 그래서 능동태를 이렇게 썼는데, 자, 나는요 지금 여기 있는 yes, no를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맨 앞으로 뺀 거예요. 지금 저렇게 뺀 거야. 지금 따라할 수 있니? 그래서 yes, no가 쓰고요 BPP가 될 때 was written. 그러니 by having a, having a에 비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수동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게요. 주어가 당하다로 했을 때는 뭐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버플러스보다 비너스 플러스 PP다 라는 거 체크하면 되겠죠. 얘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니? 자, 그래서 보통은 얘들아 능동수동 할 때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는 건 3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거든요. 3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수동을 볼 때, 여러분들 수동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첫 번째로는 해석을 통해서 알았니? 두 번째는 저거나 두 번째는 어법의 형태성으로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풀어야 돼. 선생님 도대체 무슨 뚱딴치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BPP인데 여기서 라이터 여기서 3형식을 쓰인 거야. 지금 얘들아 봤죠? 얘가 3형식의 동사라고 하면은요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알려주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완전 똑같지 않거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얘들아 비행기가 난다.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근데 능동이죠. 우리도 그렇게 써요. 근데 어떤 애들 입장에서 비행기가 날아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과정을 해준 거죠. 알았어? 자, 볼게. 어법의 형태상이가 뒤에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비너스 플러스 PP 다음에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두 번째로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사가 나와요. 자, 다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봐봐, 실제로 봐봐. 그래서 뭐 나왔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잖아. 형태상 이해됐니? 서영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서 수동태 는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거거든. 얘들아 따라올 수 있어? 상대적으로 그러면 주어가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by 플러스 목적어는요 때때로 목적격을 예를 들면 때때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때때로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좋아요. 자, 그래서 볼게. 수동태를 쓰는 경우 주어가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의 경우 수동태를 쓰면서 행위자가 문맥상 명확하거나 막연한 일반인 별로 중요하지 경우는 얘가 생략된다. 맞죠? 자, 비추첩게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수동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 얘가 일반인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얘가 생략이 된다는 것 비추쳐주세요. 자, 다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능동 수동태 학교 선생님 겁나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안 나오면 제가 강사 그만둘게요. 무조건 나옵니다. 어느 학교도 무조건 나올 거야. 알았어? 능동 수동 무조건 좋아. 무조건 너무 좋아하셔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해석상으로 불어라, 어법의 형태상으로 불어라. 앞으로 문제 이렇게 불어. 오케이? My younger brother. 네, 지금 젊은 형제인데요 워스프라 태어났대요. 1996년에 해석상 태어남을 다한 거죠. 지금 맞죠? 원래 메어리 여러분들 원래 메어리라는 게 곰도 있지만요 동사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어프라도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나아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드만에 이렇게 얘가 태어나다가 많이 보니까 태어나다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원래 정확한 직역은 낙해 되어진 겁니다. 됐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 그래 해석상을 당하다 해주시네요. 두 번째로 전체 플러스 명사 나왔네요. 그 수동입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두 번째, Spanish. 자, 우리 스페인어와 spoken 말해지게 됩니다. 자, 중앙 그리고 남 아메리카에서요. 됐니? 자, 중앙 그리고 남 아메리카에서 말해지게 된다고 했어. 일단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뒤에 볼 것 보면 전체 플러스 명사가 있죠. 그리고 by 플러스 명사를 썼어, 안 썼어?
안 썼네요. 왜 안 썼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바이 플러스 방송이 더 이상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김치가 만들어지죠. 자, 선생님 지금 수원대로 썼어요, 한국어. 이렇게 할게. 한국에서 바꿔볼게요. 한국에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죠. 지금 수원대로 썼네요, 맞지? 근데 선생님이 바이 플러스 못 적혀. 삼성 공장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얘들아, 쓴 게 이상해요. 쓴 게 좋아요? 안 쓴 게 더 좋아요? 안 쓴 게 더 이해가 잘 되죠? 중요하지 않으면 생각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채널 이해되고 있어? 관점을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 볼게요. The bridge. 그 다리가요, 지어졌대요. 19세기 말에 지어졌대. 뒤에 보니까 전설까지 변화가 있죠. 여기서, 근데 by, 빅발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브릿지가 더 중요하니까 얘를 생략해버린다는 얘기야 지금. 사장 이해되고 있니? 적고 있나 봐야지. 적고 있나? 부족해. 나 적고 있는데 왜 그래 임마. 필요했는데. 자, 내려와 괜찮니?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수동태의 형태들이 나는데 다양한 수동태의 형태에 자, 첫 번째 종류. 자, 여러분들, 보면은, 보통 수동태는요, 여러분들, 아까 수동태는 뭐 플러스 뭐라 그랬어? B 플러스 PP라 그랬어. 아, 참고로 여러분, 요쪽 전에 다 손필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필기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대충 하고 넘기다가 여러분들 4월달 시험 볼 때 눈물 흘릴 겁니다. 다 적어. 하나님. 자, BPP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개, 동사구라 그래요. 이 형태들 동사가 세 개 여러 가지인 걸 동사구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마리. 투부자가 동명사.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네들 준동사거든요. 준동사의 수동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BPP가 하나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동사가 섞여 있는 걸 보고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헷갈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알려줄게요. 동사 세 개 여러 가지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문제 풀라고 했죠?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나는 친구 있어? 여러분 동사 세 개 있는 거 옆에 나가랑 적어볼게. 어? 여러분? 그렇지. 나눠서 어떻게 하랬어? 여러분 동사가 3개 이걸 동사구라 그래요? 나와있으면요 자 따라해봐. 앞뒤 뭐라고? 안 따라하네. 자 여기 A팀 앞뒤 저기 밥 못 먹었나봐요. 저기 B팀 앞뒤 여기도 밥 못 먹었네요. 자 그렇지. 앞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뒤 비동사 플러스 ing 얘들아 뭐예요? 진행형. 따라올 수 있지? 그 다음 앞뒤 BPP네. 춘이야 이거 뭐야? BPP 방금 알려줬잖아. BPP가 뭐야? 알어? BPP가 뭐예요? BPP가 뭐예요? 그렇지! 실험검사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BPP 합쳐졌네요. 수동이야. 따라서 이름을 여기서 진행형이면서 수동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고 있어? 지인아 이해되고 있니? 자, 그래서 볼게요. Cash 현찰이 지금 대체되고 있어요. 신용카드에 의해서요. 자, BBPP가 나와있으니까 BBPP 아 얘를 보고 선생님 수동입니다 라고 얘기가 전해야 돼. 해석할 때는 진행이 뭐뭐 하는 중이죠. 자, 지금 대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 알았어? 자, BPP 나와있으면은 적을 기능이 없네. 자, 뭐뭐 하는, 뭐뭐 당하는 중이다. 뭐뭐 당하는 중인데 안 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와있는 have been BPP 한번 볼게요.
점부터 돼요? 어? 정신은 깨어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완료형 쓸 텐데요. Have been PP 쓰면은 여러분 Have been PP 써주는 거 맞죠? 그래도 똑같아. Are, did, have PP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Have PP 뭐였어? 그렇지. 현재 열렸어. 그 다음에 Be PP네요. 이건 뭐니? 그렇지, 수동. 그럼 합치는 뭐예요? 네, 그래서 완료성, 현재 완료성이다 라고 얘기해. 알았어? 지인아 이해되고 있어? 좋아. 그래서 해석할 때는 자, 뭐뭐 당한 상태이다. 결국에 여러분들 얘가 해석상으로 보려면은요, 해석상으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은 주어랑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성우도 이해되니? 자, 볼게요. Our basement. 자, 우리의 지하가요. Had not been used.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지하가 사용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지하실이 사용되지가 않아요. 사용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수동이라는 얘기야. 사연이 이해되고 있어? 그 다음에 준동사의 수동인데 준동사도 쌤이 아까 전에 정리했죠? 동사적 성질을 가져요 버려요? 가집니다. 투부정사랑 동명사도 동사 성질을 가져야 얘들아. 오케이? 원래 동사에서 출발한 녀석이에요. 이거 준동사 하면 좀 더 이해될 거예요. 자, 볼게. Treat others. 자, 타인을 우리 다루래요. As you wish. 네가 바라는 것처럼. To be treated. 자, BPP네요. 여러분, 너가 다뤄지는 대로 바라래요 라고 나있네. 맞죠? 따라할 수 있니? 내가 다루는 거야. 다뤄지는 거예요. 해석상 다뤄지는 거잖아. 했어? 너가 다뤄지는 걸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가 지금 다루는 이제 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당해라는 얘기야. 했어? 자, 그 다음에 볼게. 샌드위치가 being served. 자, 뭐하기 시작했어요? 어, 시작했어요. 어, 뭐하기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빙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맞죠? 빙 PP네요. 여러분 여기서 서빙하면 샌드위치가 지금 서빙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빙이 당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빙 PP 썼다는 얘기야. 됐어? 자, 이해되고 있니? 잠깐 볼게요. 자, 조동사가 있는 거, 조동사 우리 보통 will이나 can 뭐 이런 애들 듣는 거 있죠? 그냥 can 이런 애들 듣는 건데 그냥 뒤에 BPP 쓰면 돼. 알았어. 그래서 볼게요. 마라톤, 마라톤이 will be held, 아, held. 열려질 것입니다. 수동의 뜻이 얘들아, 맞죠? 언제? 유효에서. 됐니? 사용 이해되고 있어. 좋아요. 결국 핵심 뭐예요? BPP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다 BPP야. 됐니? 자. 그러면 자, 뒷장 바로 넘겨볼게. 밑에 숫자로 하고 자, 뒷장 봅시다. 자, 주의해야 할 수동태가 있는데 자, 여기 나와있는 run over, left, at, take care of, 다루다, depend on, 의존하다. 동사 구. 여러분 얘네들 보고 정확하게 구동사라고 하거든요. 자, 두 개의, 자, 얘가 같이 모여있어서 하나의 뜻으로 취하는 녀석들인데 얘네들이 수동으로 쓸 때는요 이 동사를, 아니 동사를 전부 다 하나의 동사로 취급한다는 얘기야. 선생님 저게 그래서 무슨 소리인데요? 라고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원문을 얘 능동을 먼저 써볼게요. 사람들이 should take care of the children.
오브 아프리카는 너무 길니까 여기 잘라볼게 얘들아. 오케이. 자 이렇게 쓰면은 나연아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뭐라고?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렇지 능동이죠. 능동이야. 자 수동태는 여기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나가리지 얘들아 맞죠? 근데 여러분들 테이크 하면 얘가 잡다는 뜻이거든요. 테이크 해오는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너 뭐하래 하지 말고 뭐라고? 그렇지 돌보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돌봐야 아이들이 이 뜻이죠. 여러분들 얘가 테이크 하면 잡다 뜻이에요. 그러면 테이크 해오는 거다 있어야지 돌보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한 번에 다 없애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얘네들 같이 붙어달라는 얘기야. 수동으로 바뀔 때 the children이 앞에 나와서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주어가 된 거죠. 됐어?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BPP로 바뀔 때요 should 다음에 BPP 바뀔 때 여기 뒤에 있는 얘 꼬리들도 같이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선우야 따라올 수 있어? 그 다음에 people 중요하지 않으니까 by people은 여기에 뭐가 된 거예요? 생략이 된 겁니다. 됐니? 됐어? 자 내려가도 괜찮아요? 내려가도 괜찮아? 자 그래서 the baby deer 그 아기 사슴이 was run over 치였대요. 자동차에 의해서 치였다. run over가 치다의 뜻이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같이 붙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수동으로 써도 사용이 이해되고 있어? 좋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지각 동사의 수동태라고 나와 있는 여기 한번 볼게요. 지각 동사랑 사각 동사인데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 이건 지각 동사의 수동태예요. 자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지각 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각 동사는 인지 감각 동사 다들 기억나? 기억나지?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지각동사 어떤 녀석이 들어가냐면 see, hear, look at, feel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목적격보호자리는요 동사 원형이랑 ing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준이야 얘 요렇게 쓰면은 BPP가 없네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얘 이렇게 쓰면 능동이야. 자 얘를 지금 수동태로 지금 바꿀 거야 얘들아. 따라올 수 있어? 자 능동에서 얘를 수동으로 지금 전환시킬 거예요. 능동에서 수동으로 전환시키는데 자 목적어를 강조한다고 앞에 뺀다 그랬죠 얘들아 맞지?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BPP로 지금 바뀔 거야. 그 다음에 목적격보호는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목적격보호가 그대로 내려오는데 첫 번째 나와있는 동사 원형으로 쓴 거 있지 얘들아 맞죠? 이거는 뭘로 바뀌냐면 1번은 to 동사 원형으로 바뀝니다. 2번 ing로 쓴 거는 그대로 ing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있는 주어가 뒤로 가가지고 by 플러스 명사로 바뀌는데 생략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체크해주세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각동사는 참고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개념입니다. 인지감각동사를 쓰면 여러분 얘가 본동사거든요. 얘가 본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보호절에 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나 ing를 취할 수 있는 거야. 따라올 수 있어? 근데 수동일 때는 여러분들 갑자기 to로 바뀌네요. 자 물론 암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해를 하면서 해봅시다. 여러분 BPP네요.
결국 동사는 누구예요? 비동사예요, PP예요. 뜻을 바꾸는 건 PP 맞아. 하지만 동사는 누구예요? 비동사죠. 얘들아, 비동사가 동사야. 근데 비동사는 마음대로 뒤에 동사원형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또는 없어요. 알았어. 다시 한번. 지각동사는요, 뒤에 동사원형을 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알았니? 하지만 수동태로 바뀌면은 뜻을 갖고 있는 건 PP지만 동사는 누구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마음대로 뒤에 동사원형을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다이나,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볼게요. 원래 문장이, 자, 여러분 밑에 게 능동이고요, 위에 게 수동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 그래서 people, 사람들이 봤어요. 그 범죄자가 거리를 건너는 걸 봤어요 라고 나와있어.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수동으로 바꿀 때, 수동으로 바꿀게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뺐죠. criminal. 그 다음에 so가 was in을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에 있는 거를요 지금 보호자로 바뀌었네요. ing로 쓰거나요 혹은 초보자로 써야 된다는 게 지금 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알았어. 왜 비동사 플러스 PP에서는 누가 동사라고? 비동사가 동사라고요. 하지만 얘는 마음대로 뒤에 동사 원형을 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동사를 쓰는 거야. ing나 초보자를 쓴다는 얘기예요. 얘들 여기까지 됐어? 됐니? 그 다음에 사역동사도 똑같은 메커니즘이야. 사역동사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사역동사 같은 경우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가, 자, 이번에는 자, 얘가 have, let, make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목적격 보어는요, 목적격 보어는요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을 쓴다고 배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들, 얘들아 이거 선생님 기억나니? 자, 근데 자, 얘가 지금 쓴 게 능동이에요. 여기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가 되고요, 이 PP로 지금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를 그대로 내려서 쓰는데, 자, 얘들아 얘네는 지금 내려와서 썼을 때 동사 원형이었죠. 똑같은 메커니즘이야. 여기서는 중심동사가 be예요, pp예요.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는 마음대로 동사 원형 취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뭘로 바뀔까? 뭘로 바뀐다 했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았니?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I was meant to saw. 다 저 밑에 있는 거 볼게.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이요, made me, 나를 시켰어요. Sort the word alphabetically라고 했어. 단어를 알파벳 어순으로 분류하는 걸 시켰어요. 자, 서현아 여기서 보시면은 made라는 게 사역동사가 지금 들어가 있지, 맞지? 그래서 여기 뒤에 선생님 메이드라는 사역동사를 지금 동사 원형으로 썼고요, 얘는 능동으로 썼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서 나는 수동태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의 목적은 누군지 미죠. 미를 앞으로 빼서 I로 뺐어. 은님 조심해. 두 번째, 자, 메이드가 나와 있네. 메이드를 BPP 수동으로 지금 바꾼 거야 지금, 맞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올라가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인 걸 여기서는 비동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뭘로 바꾼다고? To. 알았어. To sort the word alphabetically by my teacher로 바꾸면 되겠죠. 주의해, 이해 되고 있니? 좋아요. 자, 다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동사가 수동태가 주로 by 플러스 명사를 쓰는 거 맞거든요? 주로 쓰는 거 맞아요. 유자! 유자! 맞아. 근데 항상 by 플러스 명사를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y 이에 쓸 수 있는 녀석들.
be surprised at, be pleased with.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단어와 같이 어울리는 쓰는, 써서 쓰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가르침의 영향이 아니죠? 남겨주세요. 해야 될 거야.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거 빨리 예 한번 수업 끝낼게요. 자, 목적어가 대절인 수동 문장의 형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 대절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요, 주어 자리에 대절 대신 가주 is을 쓴다라고 나와 있어. 대절을 주어를 수동태에서 주어로도 쓸 수 있는데, 자, 이때 대절은 수동태 뒤에 투부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쌉소리냐 라고 생각하셨어요, 얘들아.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적으셨죠? 적었니, 나이나? 지울게요, 여기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구랑 절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랑 절인데, 구는 뭘 강조하는 거라서, 쌤이? 효율성 아니었어? 절은 뭐였니? 예의 있고, 상세한 정보라고 그랬죠. 예의 있고, 상세한 정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조금 더 할 거야. 한 5분만 더 할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People say,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That passionate employees are diligent. 열정 있는 직원들이 어떻다고요? 근면하다는 걸 지금 얘기했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됐죠? 이 문장을 지금 수동태로 만들 거야. 근데 이 문장의 전체 대절 이하가 목적어죠, 지금. 따라올 수 있어? 그 대절 이하를 앞에 빼서 주어로 바꾸고 BPP로 지금 아, 이게 주어로 지금 빼고요. say를 is said라는 동사로 바꾼 다음에 by plus people로 지금 바꾼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옆에 하나 적어봐. 여러분 영어는요, 영어는요 주어가 긴 것을 좋아해 싫어해? 네, 싫어합니다. 영어는 주어가 긴 거를 싫어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요, 이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가짜 주어, 가짜 주어 is를 놓고요, 그 다음에 블라블라 쓴 다음에 진짜 주어를 that을 뒤에 던져버리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다시 한번 여러분,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거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 꼴리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 이해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거야? 이 빨간색 밑줄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거야? 적어놓으세요. 가주어를 집어넣는 거야. 나연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니? 따라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절을 이 얘를 이슬 집어넣고 대절 다 뒤에 던져버리는 거야! 던져버려서 It is said that passionate employees are diligent.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 선생님 바이비플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는 뭐가 가능하다고? 생략이 가능하다고. 됐니? 얘들아, 이것만 하고 넘길 거야. 밑에 똑같은 소리니까. 알았어. 자, 보자. 자,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요, 여기 됐다 하면 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뒤에 지금 선생님이 대화로 친 거, 이거는 구해요, 절이에요? 구해 절이야? 주어 동사 있잖아. 절이죠. 언어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비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효율적.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참고로 이거 쓴 거 맞습니다. 얘는 지금 절로 쓴 건데, 절로 쓴 건데 나는 이걸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지금.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주어 동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가져와 뜻이 없거든요. 삭제합니다. 됐어? 두 번째는 이거 잘 들어야 돼 지금. 대, 선생님이 대 얘기했던 거, 여러분, 대승이야 대표적으로 뜻이 없는 접수사입니다. 어머 때문에 뜻을 가지진 않잖아요. 어머는 거지라는 뜻밖에 안 가지잖아요. 들어봤죠? 그래서 대승 삭제해버리고요. 여기 알리는 거를 지금 하나의 주어 동사, 지금 동사가 지금 두 개 나와 있잖아.
하나의 주어 동사로 지금 바꿔버리는 거야. 채나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를요, 아, passionate influence 얘를 맨 앞으로 빼버립니다. 맨 앞으로 빼버리고요. is said를 지금 are said로 바꿨어. 왜? influence 아까 전에 내가 수인지 조심하라 했죠. 기다려야 되는데 또 읽고. 그 다음에 자 얘들 여기까지 뺐어요. 여기까지 뺐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니까 나 동사를 쓰고 싶어요. 이 문장 다음에 마음대로 동사 쓰면 돼 안 돼? 동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누구 집어넣냐면 to 부정사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알았니? 결국 뭐로 바꾼 거예요? 구로 지금 전환시켰네요. 이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구로 지금 전환시켰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고생했고요. 숙제 못한 친구는 다음 와. 선우야 저것 좀 부탁할게. 숙제 못한 거는